고등학교 1학년 22년 11월 33분입니다. 일단 주제문을 읽으면은 봐봐.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함으로써 안 좋은 습관을 버릴 수 있다. 뭔가 연결되는 거 있는데 앞에 지문에서 막 마감일을 막 세움으로써 뭔가 더 잘해낼 수 있다. 31번이랑 이어지죠. 그 실험이요. 이 내용에 대한 실험이 31번 지문이거든? 그래서 뭐 삼본고라던가 그렇게 지문 변형하는 거 좋아하는 학교들은 합칠 수 있어요. 두 가지 지문을 합칠 수 있어요. 뭐 장문으로 만든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31번이랑 잘 연결해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좋겠고, 일단 밑에 보면은, 자, 여기 내 남자친구가 이렇게 웨이드가 있어요. 자, 율리시스의 계약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뭐, 더 나은 기말고사 성적을 위해서. 현재 자신이 미래의 자신을 제약하는 조건을 만들어라. 뭐냐면은, 내가 분명 기말고사를 잘 보고 싶은데, 나는 게으르기 때문에, 분명 나는 그걸 안할 거야. 그 핸드폰을 엄청 쓸 거란 말이지.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할 거란 말이지. 인스타랑 유튜브를 미리 좀 지워 놓는다든가. 아니면 핸드폰 사용 시간 설정을 해가지고 핸드폰을 하루에 막 1시간 반 쓰면 잠기게 만든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율리시스의 계약입니다. 플래너 쓰는 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늘 이할 일을 끝내지 못하면 자지 않겠다라는 게 플래너인 거잖아. 그런 거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절제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공부에서도 성과를 낼 것이고, 플래너 쓰는 사람들, 자기 절제 잘하는 사람들이 뭐 직업적으로 나중에 성공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래서 한번 플래너를 써보세요, 여러분. 플래너 처음 쓸 때는, 왜냐면 요 지문 내용이 에어릴리 교수 지문 내용도 그거였잖아. 자기가 마감일을 정하면 안정하는 것보단 훨씬 낫다. 그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플래너도 마찬가지야. 나 오늘까지 이거 끝내겠다라고 딱 정해놓으면은, 그리고 이제 플래너 쓸때 주의점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플래너를 다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얼마나 걸릴지 대충 이제 계산해서 쓴 다음에, 이제 만약에 못 끝내진 것들이 있어, 중간중간에. 그거는 이제 일요일은 비워놓는 거예요. 그날 다 끝내고 자는 거야. 그래서 하나하나 지울 때그 쾌감을 느끼면서 해보라고. 플래너 써야 돼요. 그때는 써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중학생 안 써도 되고. 직장인도 뭐, 한가한 직장인, 뭐, 예를 들어 좀 즉흥적이라던가 이런 사람들 안 써도 돼. 근데, 시간이 항상 부족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쓰는 게 좋지. 33번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 보면은, 아, 잠깐. 이거 율리시스의 계약 지금 일시정지하고, 읽어보세요. 읽고 왔죠? 읽고 왔죠? 못 믿음. 난 너네를 믿을 수 없어. 자, 1번. If you've ever made a poor choice라고 돼 있는데, 만약 너가 현재 완료 have PP니까 뭐 경험용법이네요. 해본 적 있다면. 너가 좋지 않은 선택을 만들어 본 적이 있다면 끊고 접주동, 쉼표, 주동. You might be interested. 자, 여러분. 이거 왜 인터레스티드냐면은, 나 지금 비어 맞거든? 콧물을 먹어도 그냥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이해 좀 부탁해. 인터레스트가 동사야. 흥미를 주다. 동사라고 줘. 동사, 타동사. 뭐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This book, 뭐 the book, interest many people. 요런 식으로 쓰이는 타 동사예요. 이 책은 흥미를 준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 근데 여러분, 여기다가 분사로 만들어 볼게요. ing나 pp 붙여가지고. 자, 아이, 귀찮아. ing만 쓸래. ed 붙여서 pp. 자, 이렇게 분사로 만들어 볼게.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는 능동이죠. 과거 분사는 수동이죠. 그럼 보세요. Interesting 하면은 흥미를, 능동이니까 주는. Interested 하면은 수동이니까 흥미를 받는. 너는 흥미를 잃이.
받을지도 몰라, 받았을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흥미를 느낄지도 몰라, 받았을지도 몰라. in 어디에서? be interested in 이렇게 쓰는 거 알지? 어디에서? learning, 학습하는 것에서. 자, 여러분 지금 learning은요, 전치사 뒤에 있어서 ing 붙어서 동명사가 됐고요. 사실 동사였기 때문에 목적어 같습니다. How to break the habit. 습관을 깨는 법에 대해서 너는 흥미가 있을지도 몰라. 습관을 깨는 법, 그러니까 누워있기 습관, 유튜브 하기 습관, 재채기. 비염 오네. 왜 오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가고. 자, 볼게요. 습관을 깨는 법에 대해서 흥미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누워있기 습관이라던가, 뭐잠 많이 자기 습관 이런 거를 깨고 싶을지도 몰라. 자, 2번 문장 볼게요. 오이고 오이고 오이고. 우와, 콧물 난다. 자, 2번 문장. One great way, 한 가지 훌륭한 방식이래. 어떤 방식인지 볼게요. To trick your brain into doing so. trick, 속이는 방식. 이렇게 되는 거야. 속이는 방식. 뭐를? To trick your brain, 너의 뇌를 속이는 방식이래. into 뭐뭐로 doing so, 그렇게 하는 걸로. 자, 그렇게 하는 게 뭐야? 습관을 깨기. 습관을 깨기. 다시. 자, trick은 속이다라는 뜻이고요. trick A into B 하면은 A가 B 하도록 속이다 이런 뜻이 돼요. 자, 그래서 볼게요. trick은 뭘로 바꿀 수 있어? 속이다, 속이다, 속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너의 뇌가 그렇게 습관을 깨는 것을 하도록 너의 뇌를 속이는 한 가지 방법은? 너의 뇌가 습관을 깨도록 속이는 방법은? is. 주어, 단수, 동사, 단수. 입니다. 자, 뭐 하는 것일까요? to sign. 서명하는 것이래요. Ulysses contract. 율리시스 계약에다가 서명을 하는 것이래요. 오케이? 자, 너의 뇌가 그렇게 습관을 깨도록 너의 뇌를 속이는 한 가지 방식은 율리시스 계약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볼게요. 좋지 못한 습관을 깨도록, 깰수 있도록 뇌를 속이는 방법. 율리시스 계약에 서명하기. 자, 율리시스 계약에 대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3번 문장 볼게요. The name of this life tip. 이러한 인생 조언, 율리시스 계약이겠지?의 이름은 comes, 나와요. From, 어디로부터 나오냐면은 그리스 신화로부터 나와요. About Ulysses, 율리시스에 대한 그리스 신화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이 이름은 율리시스에 대한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대. 자, 율리시스가 누구냐? 여기 봐봐. 명사 있고 쉼표 있고 명사 있지. 메이플 더 피쉬. I know 메이플 더 피쉬. 나는 메이플 과 물고기를 알아. 아니야. I know 메이플 더 피쉬 하면은 나는 물고기 메이플을 알아. 동격이야. 야, 율리시스 누구야? 명사 명사니까 동격. 캡틴 선장. 어떤 선장인지 보겠습니다. 여기 소유격 관계대명사 꾸며주죠. 그 사람의 배가 세일드, 항해했던, 패스트, 지나쳐서. The Island of Siren. 사이렌들의, 사이렌이라는 막 그, 인간과 새가 섞인 막 그런 거 있지. 사이렌의 섬을 지나쳐서 항해했던 그 선장에 대한, 선장인 율리시스에 대한, 그리스 신화로부터 온대요. 오케이. 됐어.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사이렌하고 또 여기 명사 있으니까, 동격이에요, 또. 사이렌이 누군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렌은요, a tribe, 부족이에요, 부족, 종족, 부족. 아, 종족 아니야, 부족이야, 부족. 사람들, 그, 집단, 부족이에요, 부족. of dangerous women. WOMAN 아니다, 지금 MEN이다.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 거예요, 그쵸? 볼게. 길어. 이거 한 문장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야, 또. 어떤 여자들이냐면은, who lured, 유혹했던
희생양들을 어디로? 그들의 죽음으로 유혹했던. 자, 뭘 가지고? With their, 그 사이렌들의 irresistible. resist가 얘들아 무슨 뜻이야? 저항하다지. 그러면은, resistible 하면은 저항할 수 있는. irresistible 하면은 저항할 수 없는. 그들의 저항할 수 없는 노래를 가지고 희생양들을 죽음으로 몰아붙인 그러한 위험한 여자들인 사이렌들의 섬을 지나쳐가지고 갔던 선장으로부터의 이야기입니다. 네, 됐죠? 자, 율리시스는 저항할 수 없는 노래로 희생자들을 죽음으로 이끈 사이렌들의 섬을 항해했대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knowing that he would otherwise be unable to resist the 쉼표, Ulysses instructed. 야. 영어 문장 이렇게 생겼어. 접주동. 쉼표 주동.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겨야지. 어떻게 접주동이 ing나 pp로 바뀌어 있지? 요거 뭐라 그러지? 분사 구문. 자, 분사 구문은요, 시험 문제로 어떻게 나오냐. ing 슬래, 아니면 pp, noun 슬래,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분사 구문의 주어는요. 접속사 삭제, 주어 삭제할 때, 주절 주어랑 부사절 주어가 같아서 삭제를 한 거기 때문에, 주절 주어랑 분사 구문의 주어는 같습니다. 꺼내오세요. 자, 율리시스가, 안 거야? 알아친 거야? 안 거야. 그가 막 저렇게 이겨내지 못할 거라는 걸. 오케이? 그래서 ing. 자, knowing. 알면서. 자, 지금 이거 현재 분사로 바뀌어 있지만 동사였으니까 목적어 가지죠? 가로를 안 닫았잖아? 여기 닫아. 자, 알면서, 뭐를 알면서, 대절이라는 것을 알면서. 자, he, 율리시스겠지? 율리시스가 would otherwise be unable to resist. otherwise,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주절 내용을 안 하면, 그렇지 않으면, be able to 하면 할수 있다는데, be unable to니까 할수 없다. 뭐할수 없다?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야, 여기 잘 봐야 돼. 별표쳐. 자, 다시. 율리시스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안 하면, be unable to resist니까,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서. 저항할 수 없다. 왜 사이렌 완전 전설 속에서 모든 사람을 다 홀리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사람이니까 똑같은 인간이니까 자기가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겠지. 알면서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unable 반이요, able이죠. resist 저항하다의 반이요, submit yield 다둘다 항복하다, 굴복하다라는 뜻으로 반대입니다. 자,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만약에 여기 학교 선생님이 unable을 able로 바꿔놨어? 그럼 뭐 써야 돼? 얘네를 써야겠지. 그 정도 사고력, 그 정도 꼼꼼함 기르세요. 자, 율리시스는요, 지도했어요. 5형식이다. 그의 크루, 승무원들에게, 선원들에게 목적격 보호하라고. 근데 목적격 보호 두개 있네. 자, to stuff. stuff는 채우다, 꽉 막다 이런 뜻이야. 그들의 귀를 솜을 가지고 꽉 막도록 그렇게 지도했고요, 지시했고요. 뭐 하도록 지시를 했냐면요. 자, 여기 목적격 보호 하나, 여기 목적격 보호 둘,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변경됐냐면은, to stuff랑 to tie 이렇게 병렬한 건데, 자, to 부정사 병렬시킬 때 뒤에 있는 to는 생략할 수 있다. 자, 뭐 하도록 지도했냐면은, 힘은 여기서 율리시스예요. 율리시스를 묶도록, 어디에다가? To the ship's mast. 그 배의 돛대에다가 묶어두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대. 그러니까 율리시스가 그 섬을 꼭 지나고 그 사이렌의 노래를 꼭 듣고 싶은데 그 사이렌의 노래를 들으면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 선장인 율리시스가
그 요거 뭐라 그래? 조종대를 잡고 그다음에 사이렌 쪽으로 이렇게 배를 돌려서 전원을 다 죽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율리시스가 일단 선원들은 귀다 아예 꽁꽁꽁꽁 그 3M 그거 껴가지고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본인은 노래는 들어야겠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자기를 배 돗대에다가 아예 이렇게 완전 이렇게 묶어놔라 라고 지도한 거야. 투 뭐하기 위해서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이죠. 자, to prevent him. 이것도 율리시스야. 자, 율리시스가 turning their ship, 그들의 배를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towards 뭐뭐를 향해서 전치사 명사 사이렌 쪽을 향해서 무슨 상황인지 알겠지? 자, prevent 바꿔 쓸수 있는 단어로는요, stop 막다, keep 막다, prohibit 금지하다 다 stop a from ing, keep a from ing, prevent a from ing, prohibit a from ing 외우세요.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선원들한테는 귀를 솜으로 막으라 그러고, 자신은 돗대에다 묶으라 했대. 자, it worked for him. 그것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율리시스에게. And, 그리고, you can do the same thing. 너도 똑같은 일을 할수 있어. 자, 율리시스가 자기가 유혹에 빠질 거라는 걸 알고, 그걸 거부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어떻게 했어? 자기를 막 제약했죠. 구속했죠. 그쵸? 너도 그 짓을 할수 있어. 너도 자기를 구속할 수 있어. 우함으로써 Lock A out of B. A를 B에 빠지지 않게 차단하다. 너 스스로를 여기다 you 쓰지 마세요. 너 스스로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차단함으로써 막 잠궈버려. 차단함으로써 너도 똑같은 일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너도 옆에 침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터디 카페로 나간다든지, 핸드폰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핸드폰을 잠근다든지, 똑같은 일을 할수 있다고. 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차단함으로써 율리시스 계약이랑 같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즉,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you want to stay off your cell phone and concentrate on your work, 라고 했는데, 만약 당신이 원한다면 뭐 하는 것을? 너의 핸드폰을 멀리 하고, 그리고, if you want to concentrate. 아이, 세상에. 자, 또 투부정사, 투부정사 병렬입니다. 여기 투 생략돼 있는 거야. 너가 집중을 하고 싶다면, 너의 일에. 그러니까 핸드폰 멀리하고 공부나 일에 집중을 하고 싶으면, 끊고, 접주동 끝났어. 선생님, 접주동 끝났으니까, 주동해야겠어요. 주어가 없어요, 선생님. 오타예요. 이러지 말고. 명령문. 삭제해라, 앱을. 어떤 앱? That distract you. 디스트랙트 산만하게 하다. 너를 산만하게 하는 앱들을 삭제해. 혹은 ask 병렬 구조. delete ask 요청해 목적어에게 목적격 부여하라고. 친구에게 야 목적격 부여 적으세요. 뭐 하라고? 너의 비밀번호 네폰 비밀번호를 친구한테 바꾸라고 요청해. 그럼 이제 핸드폰 쓸 때마다 쓰고 싶을 때마다 이제 친구한테 연락해가지고 야, 나 비번 뭐냐? 막 이렇게. 나 핸드폰 좀 풀어줘. 나 지금 엄마한테 연락해야 돼. 핸드폰을 쓸 수가 없잖아, 그렇게 되면은. 그치? 야, 나 비번 좀 알려줘. 자, 그래서 지금 주제문 볼게요. 31번, 33번. 같이 읽으세요, 같이.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 뭐, 침대의 유혹, 핸드폰의 유혹, 이런 걸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함으로써. 안 좋은 습관을 버릴 수 있습니다. You can break bad habits by cutting yourself off. 너 스스로를 차단시킴으로써 cut off, 차단시키다. From temptation, 유혹으로부터. 자, 나올 수 있는 거 많죠? 꼭 나오죠? 순서, 주제, 뭐 요양문, 어휘, 어법 다 가능하고요. 이거 꼭 나올 거예요. 얘랑 얘랑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이 합쳐서.